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동안 호랑이는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집을 풀었을까요? 저도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잃어버린 문제집도 있지만 1년 동안 모아놓은 문제집을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고고씽!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푼 문제집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 정말 많은데요. 아이고, 내가 정말 1년 동안 공부 많이 했구나. 저도 아직 세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몇 번 정도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한번 거실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정말 많지 않나요? 무려 67권이나 풀었네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힘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집을 풀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 뽀랑이는 유치원까지는 학습지를 하다가 지난 3월부터 문제집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속도가 붙어서 많은 책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책을 보면 엄청 공부한 것 같지만 수학 공부는 학원에서 1시간, 집에서 1시간 정도로 이 정도 문제집을 풀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공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집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제 동영상 3030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꾸준한 공부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